CPU, 즉 PC용 중앙처리장치의 왕국인 미국 인텔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른바 윈텔 동맹의 한 축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텔의 CPU를 대체할 자체 칩을 개발하기로 발표하는 등 자체 CPU를 사용하겠다는 대형 IT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한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이 기자,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자체 프로세서 개발에 나섰다고요? 네,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나 이 노트북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 모니터에 붙어있는 인텔의 로고를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요.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, 즉 소프트웨어이고 이걸 작동하게 하는 게 인텔의 CPU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인텔 CPU를 쓰지 않고 자체 개발해서 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. 무엇보다 두 회사는 지난 1980년대부터 이 초반 이후 40년 동안 그 이른바 윈텔 동맹이라고 불리는 이 끈끈한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이 MS 자체의 CPU 개발 선언은 인텔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런데 이 MS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미 인텔 칩의 사용을 중단한 혹은 줄인 업체들이 앞서 또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이미 애플은 맥 PC나 노트북 맥북에 들어가는 칩을 애플이 직접 설계한 칩으로 바꾸겠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M1 프로세서를 선보였습니다. 아마존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용 CPU를 자체 개발에 일부 사용 하고 있습니다.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저장 공간을 일정량 제공하는 건데요.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이 서비스에서 1,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대형 IT 기업들이 인텔 제품을 쓰지 않고 자체 칩을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? 네, 스마트폰 등장이 발단이 됐습니다. 이 인텔의 CPU 기술은 PC 전용으로 개발돼서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큽니다. 때문에 작은 배터리에 의존하는 스마트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. 여기에다 5G 보급에다가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접촉 서비스 이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자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기업마저 이 전기를 많이 쓰는 인텔 칩 대신 비슷한 성능의 전기를 덜 쓰는 자체 CPU를 개발해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. 네, 이렇게 뭐 작은 업체들도 아니고 애플의 뭐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 이런 데면 굉장히 아마 많이 CPU를 구매했던 큰 고객들일 텐데 이런 고객들이 나가게 이탈하게 되면 인텔 타격이 어마어마하겠습니다. 네, 인텔은 고객사인 이 MS와 애플을 잃으면서 내년부터 수조원의 매출의 손실이 예상됩니다. 동시에 반도체 업계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는데요. 이 인텔은 여전히 PC와 서버용 PC, CPU 시장 점유율 1위지만 후발업체 이 AMD에 추격당하고 있습니다. 또 반도체 생산 기술도 10나노미터 공정에 멈춰있는 상황이고요. 이런 식으로 사업 전반이 흔들리면서 인텔은 최근 낸드 사업부를 SK하이닉스에 팔았고 전원관리 반도체 사업부 엠피리온도 조만간 이 대만 미디어텍에 매각할 계획입니다. 앞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18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CPU 자체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인텔 주가는 6.3% 폭락했습니다. 네,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